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목격하고 있다?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.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즈라는 음악을 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음악이라는 게 뭐야? 그게 인생이지. 난 부자 안 부러워. 재즈뮤지션이니까. 내가 언제 사람이 되나? 음악을 잘할 때 내가 사람이 되는구나. 이제서야 이제 문을 좀 열고 한 걸음 들어선 것 같아요. 샌드 갖다가 한국 가수를 갖다 좀 만들어야겠다. 우리가 언제 이렇게 늙었죠? 늙기는 뭐가 늙어요? 아 이렇게 공연도 멋있는 곳에서 보고 그러는데. 그래 공연도 그렇죠. 그렇죠. 외롭고 괴로울 때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래, 난 블루스를 더 잘 부를 수 있게 될 거야.